그린 파마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13년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린 파마 이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3년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는 본선에 오른 넥센, LG전자, 중해제약 등 전국 6개 안전보건 우수사업장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드림파마는 이번 발표 대회에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실적과 직원 건강 증진 활동 실천 사례를 소개한 점이 높이 평가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드림파마 향남 공장은 환경 안전보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선진 기법을 적극 도입해 종업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삶의 질이 높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드림파마 이근영입니다.